네, 안녕하세요. 레드미라주입니다. 자, 지금 제 눈앞에는 지운테크 위빌 랩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위빌 랩을 사용하시는 모든 유저분들을 위해 위빌 랩 모터 보정 튜토리얼을 함께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위빌 랩 같은 경우는 장착된 카메라와 렌즈에 따라서 어떤 기종은 정말 미세하게 수평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ZY 플레이 앱의 모터 보정을 통해서 완벽한 수평을 여러분들이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ZY 플레이 앱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ZY 플레이 앱과 위빌 랩을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우선 연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동이 되었고 지금 보세요. 위빌 랩과 ZY 플레이 앱이 연동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표시가 있어요. 이 동그라미 표시를 클릭하면 모터 보정이라는 메뉴가 여기에 뜹니다. 모터 보정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림이 뜨면서 롤축과 틸트축을 여러분들이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저는 가장 많이 활용될 롤축을 세팅해 보겠습니다. 롤축을 클릭을 하니까 이렇게 트리밍 롤이라고 하는 그림이 뜨고 숫자가 뜹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숫자를 움직여서 수평을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플러스 5라고 하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틀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반대로 해볼게요. 마이너스 5. 네, 실시간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0.1 단위로 수평을 굉장히 미세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위빌 랩의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재부팅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어때요? 지금 다시 제품을 재부팅해도 이렇게 수평이 제가 저장해 놓은 값으로 설정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지운테크의 모터 보정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원래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모터 보정에 들어가서 롤축을 클릭한 다음에 마이너스 5로 되어 있네요. 마이너스 5를 0으로 설정하고 확인, 그 다음에 저장을 눌러 보겠습니다. 네, 지금 설정이 완료됐고 다시 한번 재부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빌 랩을 끄고 다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조금 전과 다르게 수평이 완벽하게 맞는 모습으로 재설정이 된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ZY 플레이 앱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위빌 랩의 틸트 그리고 롤축을 마음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운테크 위빌 랩의 모터 보정이고 저는 다음번 위빌 랩 튜토리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